보마. 오늘의 제목은요, 흥나플랜이에요. 흥나플랜. 흥은 어딘지 아시죠? 보랑나비 숨은 밤에. 흥이랑 라, 따라라 생명 아시죠? 제가 급여 매월 생활자금 얼마예요? 100만원씩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11월 H생명 여기 바로 나왔네요. 치매 담은 다사랑 보장보험이에요. 간편보험 플랜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출시가 되었고요. 65세 가입 기준으로 일단은 주계약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재사망 1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사망, 네, 일반 사망이 50만원, 요런 식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65세 가입 기준이에요. 60세나 55세는 더 저렴한데요. 65세는 보험료가 가장 비쌀 때죠. 물론 70세나 75세가 더 비싸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우리가 65세 이후에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많이 저 보호망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가입을 하면 따봉이다. 이렇게, 네, 저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일단 제가 급여는요, 딱 세 가지만 질문사항이에요. 지금 라이나처럼. 간편 고지만으로도 가능해요. 간편 고지인데 표준체도 있는데요. 보험료나 보장 내용이 똑같아요. 단순하게 고지만 간편이기 때문에 간편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60세까지는 50만원, 61세에서 75세까지는 40만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진단 시 급여 특약은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라이나 같은 경우는 등급 받아도 납입 면제가 안 되고요. 일단 매월 생활비를 받으면서 매월 보험료를 9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등급 받으면 차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고요. 보장만 받으시면 돼요. 단 10년간만. 10년간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라이나처럼 90세는 아니에요. 만약에 85세 진단받으면 라이나는 5년간만 보장이 되지만 흥국생명은 10년까지 무조건 95세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 들어서 진단받으면 흥국생명이 더 유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젊은 사람들의 진단받으면 오히려 라이나가 더 유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등급받으면 납입 면제가 되고 하지만 10년 동안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책임준비금이 따로 없어요. 라이나는 사망했을 때 책임준비금이 납입한 회재연금으로 기준으로 환급이 되는데요. 지금 흥국생명은 주계약이 뭐 상해사망이나 일반사망 100만원 50만원 들어있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으로 사망보험금을 주진 않는다. 자, 여기 90세 만기와 95세 만기가 있는데요. 보험료 차이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남자 일단은 20년 나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여기 보시면 5만 4천원 정도 나와요. 65세 기준으로. 그리고 일단 저해지 같은 경우는 환급금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고요. 무해지는 납입기간이 끝나야 환급금이 생기는 거고 중간에 납입기가 있을 때는 해지해도 환급금이 없다. 네, 그래서 일단 무해지와 저해지 거의 65세 남성 기준으로 지금 거의 한 2천원 차이. 네, 여성 같은 경우는 9만 1천원, 9만 5천원이에요. 20년나 90세 만기 65세 기준으로는. 물론 95세로 하면 보험료가 좀 더 3-4천원 정도 올라가네요. 여성분이 왜 비싸냐면 여성분들이 인공관절이나 제가급여 뭐 그 장기요양 등급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성별이 여성분이 더 많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남성보다. 그래서 보험료가 남성보다 보험료가 좀 더, 아니 상당 부분 보험료가 비싸다. 자, 75세까지 재가시설 급여 간편고지로 4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타사 같은 경우는 75세까지 단란고자 겨우 20만원까지밖에 보장이 안됩니다. 하지만 75세까지 라이나와 더불어서 4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30년나 95세 만기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시에 납입 면제가 돼서 차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된다. 65세 남성 기준으로 20년납 무해지로 하면 5만 4천원 정도, 그리고 95세는 5만 6천원이기 때문에 거의 2,100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무해지와 저해지예요. 아까 전에는 65세 기준으로 설명해드렸는데요. 이제 무해지, 만약에 20년납입이면 그 전에 해지했을 때는 환급금이 아예 없고요. 20년 이후에는 환급금이 뭐 50% 정도 생긴다. 저해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5년, 10년 지나면은 환급금이 올라가요. 하지만 보험료가 무해지보단 좀 더 비싸다. 자, 1번을 볼게요. 1번을 보면 90세와 95세 만기 비교해요. 일단은
남성 50세 기준으로 33,000원 나와요. 20년 당 90세 만기로 하면. 근데 95세 만기로 하면 34,000원. 한 1,000원 정도 비싸다. 그러면 이왕이면 95세로 해도 그리 나쁘지가 않겠죠. 자, 무이지와 저이지 비교해요. 일단 1번과 2번을 보시면 무이지는 33,000원. 근데 오른쪽에 보면 저이지는 36,000원이에요. 네. 그리고 일단 95세로 하면 34,000원 남성. 그리고 일단 저이지로 하면 37,000원. 그래서 3,400원 정도 비싸다. 황금률을 보면 최대로 보시면 일단은 무예지는 최대로 하면 한 50%, 52.8%, 90세는 48.9% 이렇게 나오고요. 저이지 같은 경우는 89%, 90%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무예지보다 저이지로 좀 몇천 원 넣어가지고 황금률을 살려도 그리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20년 납과 30년. 일단은 20년 납이 총 보험료는 적은데요. 등급 판정받으면 납입 면제가 되다 보니까 20년과 30년으로 해도 보험료 차이가 1,000원, 1,500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30년으로 길게 하다가 납입 면제받으면 보험료 안 내셔도 되니까 길게 납입을 하셔도 그리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90세 시점에 황금률이 95세 만기로 했을 때보다 황금률이 더 높다는 거죠. 자, 90세로 하면 일단 0%인데요. 저희지 같은 경우는 몇 프로죠? 95세 무예지로 하면 48% 무예지가 48% 정도인데 저희지로 하면 89% 오른쪽에 보시면. 그리고 30년 후에도 39.8% 저희지로 하면 2배인 73.8%다. 보험료 차이는 3,000원 정도 차이. 그러면 무예지보다 저희지로 가입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해지 환급금이 또 높은 저희지로 해도 그리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가시설 급여 보장의 명가예요. 자, 흥국생명 치매에 담은 다산한 보장보험인데요. 웨딩홀까지 전업, 수도권 요양원 매년 100곳씩 는데요. 그리고 밑에 보면 요양원으로 바꾸는 게 낫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눈물의 전업. 그래서 경증 이상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시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최대 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약 하나로 재가 및 시설급여. 재가 보장이 됐다가 나중에 급여 변경 신청서를 올리면은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도 시설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1등부터 5등급 진단 시는 납입 면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간편고지로 가입이 가능해요. 세 가지 질문으로. 60세까지는 50만원, 61세에서 75세까지는 40만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급여 특약은 납입 면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보호망이 일단은 라인하는 그 전에 많이 설명해 줬으니까 흥국생명 많이 추천해 드렸는데요. 일단은 50세 남성 기준으로 한번 100만원짜리 50세 남성, 50세 여성, 60세 남성, 60세 여성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50세 남성 라이나예요. 라이나 보면 맨 밑에 보험료가 32,155원. 근데 흥국생명은 시설급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1등급부터 5등급 어떤 등급을 받아도 보험료가 납입 면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라이나보다는 1,300원 정도 비싼 36,435원이다. 이런 부분들 보면 차라리 흥국생명 재가급여가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개로 같이 가입하면 정말 대박이에요. 왜냐? 여기 위에 보시면 재가급여 1등급부터 5등급 매달 50만원씩 90세까지 라이나는 매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고요. 흥국생명은 매월 50만원씩 10년간 90세까지 보장은 아니에요.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95세까지 만기로 수정을 해도 일단 10년간만 지급이다. 시설급여는 라인하는 보장이 안 되고요. 시설급여 특약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50만원씩 나오는 게 아니고 경증이나 중증치매 시에 하루에 2번 일당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흥국생명은 일단은 매달 50만원씩 10년간 시설급여, 요양원이나 노인 공동가정생활에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라인하는 중증치매 시에 납입 면제가 되고요. 흥국생명은 중증치매나 혹은 5등급만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사망 시에는 책임준비금, 라이나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돌려주고요. 그리고 흥국생명은 납입 완료 후에는 일부 해지환급금이 지급이 되는데
납입 도중에 사망을 했으면 사망보험금 50만원, 재사망시에는 100만원 요런 식으로 지급이 된다. 책임준비금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50세 기준으로 남성 가입하면 보험료가 68,500원 정도, 68,500원 이렇게 가입하면 매월 생활자금이 100만원씩 지급이 된다. 자, 50세 여성 기준으로 보면요, 일단은 아까의 남성과 보험료 보장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럼 보험료가 102,000원 정도, 102,870원 요런 걸로 남성보다는 3-4만원 비싸지만 일단 평균 수명이 늘고 또 장기요양 등급 발효 확률이 여성분들이 더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빅데이터를 고려한다면 여성분들이 더 많이 걸린다. 그래서 여성은 10만원대 초반으로, 남성보다는 3-4만원 비싸지만 매월 생활자금 100만원씩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흥국생명은 10년간만 보장이 되지만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 자, 60세 기준으로 남성같이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보장 내용은 똑같아요. 나이나 중증치매 생활자금 5만원 기본계약이고, 생활자금 90세까지 재가급여 50만원, 시설급여는 없고요, 납입면제는 중증치매시에, 그 사망보험금은 책임준비금으로 지급이 된다. 흥국생명은 재장임, 일단은 재사망할 때는 1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사망은 50만원, 매월 50만원씩, 하지만 90세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확정지급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중증치매 말고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되고, 그리고 사망시에는 책임준비금이 아니지만 그래도 사망보험금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등급만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게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남성 60세 같은 경우는요, 보험료가 거의 95,000원 정도, 예, 95,800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성 아까지 50세보다도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 자, 60세 여성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많이 비싸겠죠? 한번 볼까요? 60세 여성 밑에 보험료를 보면 거의 얼마죠? 14만 3천원. 50세 여성은 10만원대 초반, 60세 여성은 14만 3천원, 한 4만 3천원, 4만 2천원 정도가 비싸고요. 아까 남성은 60세 남성이 9만원대 후반이었는데 9만 8천원, 근데 여성 14만원 정도면 보험료가 거의 4만 몇천원 정도 비싸다. 하지만 그만큼 확률적으로 대비해서 많은 보험금이나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여성이 비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두 개로 같이 가입하면 60세까지는 생활자금 100만원, 60세가 넘어가면 61세에서 75세까지는 40, 80만원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흥나 흥국가 라이나 생명 콜라보로 매월 생활자금 장기요양 등급 받고 1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